자, 마지막 질문이야. 챕터 3 리뷰의 4번 질문. 자, the quality of environment. 자, 환경의 질이래네. 어떠한 환경이냐? both 하니까 A and B, A와 B 둘 다. natural 하니까 자연 환경. 그리고 man-made 하면 인공적이니까 인공적인 환경의 질둘 다. 이런 얘기. 그게 좋아. 그러니까 자연환경 그리고 인공적인 환경의 질은 이제 essential to 뭐뭐의 필수적입니다. 뭐의 필수적이다? 관광 산업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이든 그 환경의 질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래. However, 하지만 그 관광 산업의 관계는 뭐와의 관계냐면은 그 환경과 관광 산업과의 관계는 이제 컴플렉스 복잡합니다. It involves many activities. 그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어떠한 활동, 이러한 활동에서 대해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어떠한 활동들을 포함하느냐? Have adverse environmental effect 할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자, adverse라는 단어 좀 알아둬야겠네. 좀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산업과 환경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대. 그러다 보니까 관광 산업 중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될 수가 있대. 자, many of these, in fact, 자, 이러한 많은 영향들은 are linked, 뭐뭐와 연결이 됩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construction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construction 하면 건설이라는 얘기지. 뭐를 건설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느냐? general infrastructure. 일반적인 infrastructure 하니까 기반시설의 건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와 같은 기반시설? 이런 것과 같은 기반시설.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반시설이 필요하겠어? 도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모두 있어야겠어? Tourism Facilities 하니까 관광 산업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 편의시설은 또 뭐와 관련 있는 편의시설이냐면 이러한 편의시설, 리조트나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샵과 같은. 여기 지금 오브가 나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 오브가 걸려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의 건설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야?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많은 활동들이 이 건설과 연관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사실적으로 생각해도 도로나 공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리조트나 호텔을 만드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좋겠어, 나쁘겠어?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와, 진짜 아주 임팩트가 아주 쩌네. 새로운. 괜찮아요? 자, the negative effect of tourism development. 자, 그 관광산업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은 can gradually, 점차적으로 destroy, 파괴할 수 있습니다. 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자원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떠한 환경적인 자원이냐면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뭐가 의존하고 있네? tourism. 그러니까 이러한 관광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 자원을 관광산업 스스로가 파괴를 하게 된다는 얘기. 옆에 있는 자연환경이 좋아야지 관광산업이 잘 되는데 더잘 되려고 도로 만들고 호텔 만들고 공항 만들다 보니까 그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관광산업은 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크리에이트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네. 뭐를 만들어내? 이로운 영향을 주는 어디에? 환경에. 그리고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로운 영향을 만들어내? by plus ing,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contribute 하니까 뭐뭐에 기여함으로써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ervation. 환경적인 protection, 보호와 conservation, 보존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도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산업으로 번 돈으로 환경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다 씀으로써 해갖고 환경에 이로운 영향도 미칠 수가 있겠지. 자, it is a way to raise. 자, 그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냐? to raise 하니까 높이는 방법이래. 뭐를 높이는 방법? awareness of environmental value.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serve as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대. 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느냐? 이런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어투라면 도구지. 뭐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냐? 파이낸스 하니까 자금을 대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뭐에다가 자금을 대냐면 protection of natural area. 자연 그러니까 자연환경 영역, 그러니까 자연지역의 보호를 위해 자금을 대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increase하면 증가시킨다는 얘기니까 증가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뭐를 증가시키는? 그들의 경제적인 중요성. 그러니까 이러한 관광산업을 통해서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광산업을 통해 갖고 자연지역의 보호에 자금을 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중요성을 증가시켜줄 수도 있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요 이시나 요 이슨 다 똑같이 투어리즘을 받아주는 게 되겠지. 자라고 전체적으로는 관광산업과 환경과의 관계인데 관광산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가 5번 전까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가 6번 이후부터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어지는 거야? 6번에서 끊어지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6번 문장의 위치 알아둬야겠지? 그리고 6번 문장 삽입 내용으로 좀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 이거 계속 화면이 깨지냐. 가봅시다. 자, 일단, 잠깐만, 이건 됐어. However부터, however. 그 다음에 관계가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건 그거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롭다고 표현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이해하면 될 때고, 이거 해로운이라는 형용사 좀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토로이 파괴한다라는 어휘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온이치가 나오고 있네. 요온 어디서 나온 거야? 저 디펜드 뒤에 있던 애지. 이렇게 디펜드 온 하면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온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지금 달려나간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밑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increase와 finance의 병렬 구조. 오케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